안녕하십니까. 썰레발 TV 썰파입니다. 오늘은 28번째 썰레발로 소통과 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직장이나 조직에서 음주의 가장 좋은 핑계는 소통을 빙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특성은 면전에 대고 또한 특히 상사와는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지요. 상사를 만나면 가능한 피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사들은 나는 오픈이 되어 있으니 아무 말이나 하라고 하죠. 그러나 부하 직원들은 행여 찍힐세라 또한 나의 발언이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며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리를 옮겨서 소주 한 잔씩 주고받으며 소통하면 직원들의 속마음을 일부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소통의 뜻은 대화를 할 때 말이나 생각을 서로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 잘 통해서 오해가 없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사람들 간의 믿음,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 태도까지 전달하는 정서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합니다. 의사소통은 개인의 인간성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발전시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아담이 처음으로 술을 빚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료수에 호기심으로 다가온 악마는 나에게도 한 모금 나누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요. 인간성 좋은 아담은 흔쾌히 허락을 했고 악마는 음료수인 술을 마시고 그 맛에 감동을 하였습니다. 아담에게 나도 이 맛있는 음료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니 아담 역시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악마는 술을 담글 포도밭에 거름을 뿌리게 놓으라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양, 사자, 원숭이, 돼지 이 네 마리의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악마는 포도밭에 그 짐승의 피를 거름으로 뿌렸습니다. 포도나무는 인간이 술을 만들어 마실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술을 담근 후 마실 때 이 동물의 피 때문에 인간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술의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실 때는 양처럼 순해지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좀 더 마시고 술에 취하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합니다. 마지막에는 돼지처럼 더러워지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술은 어떤 술일까요? 술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맛을 다 헤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소주나 막걸리 정도면 만족하지 않을까요?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양주나 와인, 위스키는 왠지 한국적 정서인 수더분한 멋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장마차에서 돼지 껍데기를 구우면서 와인을 마시면 그 꼴이 좀 이상할 것입니다. 족발 통닭을 뜯으며 양주를 마시면 갓 쓰고 양복 입은 형국일 것입니다. 이러한 술은 우리의 안주와의 어울림의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장마차, 야외 탁자 등 걸맞은 자리를 소화하지 못하지요. 그러니 지하 룸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해작질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술은 좋은 친구와 마시는 술이 아닐까요? 주변에 A라는 친구는 앉으면 단숨에 시원한 소맥 몇 잔을 쭉 들이킵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막힘이 없습니다. 성격 좋고 배려심도 참 많습니다. 또한 소주면 소주, 막걸리면 막걸리, 맥주 등 두주불사로 마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날 잡아 마시는 날은 함께 있던 모든 친구들이 곤죽이 되곤 합니다. 정말 술에는 인간적인 소통의 묘약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주량은 소주 두 병 정도는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야 하며 술 주사가 없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으뜸이며 그래야 마음의 빗장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경계가 없어지고 문턱 없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말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 대화의 기본 예의를 차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눈치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서는 돈과 사랑과 일반 통속적인 물건이 다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술만 나는 세상은 술 한잔 주거니 받거니 할 친구와 술과 안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살맛나는 세상이라 해도 술만 나는 세상을 펼치기는 어렵습니다. 모름지기 술만 나는 세상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쪽이 더 나은 세상일까요?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서는 평생을 바쳐도 다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만 나서면 술맛 나는 세상이 가능한 인심과 친구들이 있지요. 살맛 나는 세상, 술맛 나는 세상 중 하나를 택하라면 술꾼들은 주저없이 술맛 나는 세상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만취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 번쯤은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깊은 내면의 참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술에 관한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에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